Run it up. '사랑대회'를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수능을 실패했으니까 수능을 또 치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으니까 좋겠죠. 그래도 이번에는 당당하게 이제 자랑스럽게 카이스트 2, 3학번이 이제 기쁘게 되었습니다. So from that point, I realized that I needed to work harder in school, do more extracurricular activities. I guess everyone can relate here. I'm so happy that Kais accepted me because made me do what I love, lead and care for other people. I eventually became president of the Kais International Students Association. 망해버린 과제를 자랑하러 나온 최종민이라고 합니다. 전공 수업 파이널 프로젝트 레포트인데 한 줄은 사과문이고 과제 내용도 세 줄도 아니고 심지어 두 줄에 가까운 자꾸 자극적인 것들에 중독이 되면서 거의 폐인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됐는데 현실을 자각하고 현실에 집중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다시 또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같이 뭐 힘내자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공연 보러 말레이시아까지 갔는데 갑자기 공연이 사라졌다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발표자 이찬민입니다. 일곱시로 보컬 이름이 매티 힐리인데 매티 힐리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막 좀 웃으면서 공연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상하게 좀 화가 나 보였습니다. 정책에 반항한다는 의미로 같은 남자인 베이시스트와 동성간 딥키스를 갑자기 페스티벌 관계자들이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이 중단돼요. 페스티벌이 취소되어서 미안하다라는 사과문이 올라와 있고 이제 이 아까 1975 밴드 인스타그램에는 분노한 말레이시안들이 댓글을 보배를 해놨더라고요. 이건 제가 단 댓글이긴 한데 아무튼 아 재밌는 거 뭐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걸 생각해냈어요. 여러분 혹시 티코라는 차를 들어보셨나요? 이걸 가지고 시베리아를 횡단을 한다? 그 이제 자동차 동아리 했던 이때 다른 친구들 3명 모아서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정말 큰 사고가 났어요. 이제 고속도로에서 육중 추돌 사고가 났고 아찔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저는 휴학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제가 이런 실패를 겪었을 때 휴학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은 그냥 그거는 제가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면 돌파를 해서 제가 해결을 해보고 싶었어요. 한 새벽 5시까지 이제 왼손이 깁스하고 오른손으로 코딩하고 이러니까 많이 현타가 오긴 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도 잘 이겨냈습니다. There went my school. All A's, no worry. My father kept me alive. He saw only my glory. I had rust beneath the paint. Paint was gifted, rust was dawning. But ego for defeats. Thank God for the whale. Thank God for defeats. Thank you. 그래서 제가 발표할 망한 과제는 학교에서 나온 과제는 아니에요. 2020년도에 하루 종일 비대면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지루하던 중에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끝나고 저녁에도 과외를 하고 주말에도 과외를 해서 열심히 모읍니다. 제가 한번 소신껏 투자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아직 뭐 조금 떨어졌지만 버티면 오르겠지? 버텨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치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섯 가지 단계에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Now imagine yourself at your home, maybe listening to music or watching Netflix. Then suddenly you hear a clashing sound outside somewhere near your house veranda. What is it? Is it a thief or should I call the police? You dash towards the veranda and witness that your precious cup has been shattered into pieces like this.
So I was surprised and I thought, I looked around my teammates' expressions and thought, well, amazing, Chi-young. You just did a great job that we can't certainly use this in our experiment. 코딩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약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성적이 몇 점이라고 돼 있죠? 네, 0점이라고 돼 있어요. 뭐지? 만점 분명히 73점인데 일단 문제를 다 풀었다는 황홀감과 그리고 문제 중 한 문제를 못 풀었다는 이런 우울감에 휩싸여서 같이 이 과목을 수강한 것 된 친구 3명과 술을 마시러 갑니다. 그리고 저는 코드를 확인하지 않았죠. 그렇게 된 결과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빈 코드가 제출이 된 걸로 보입니다. 처음 이 대회 공고를 보고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실패가 많은 삶을 제가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실패 경험에 대해서 공유를 하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전 대학 진학도 실패해서 재수를 했고 편입취도도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고 판단을 실패를 해가지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더니만 우뇌에 직경 1cm짜리 혈관 종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경 5cm짜리 커다란 구멍이 생기긴 했어요. 근데도 일단은 살아남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지난달도 아니죠. 바로 일주일 전인데 박사 디펜스까지 잘 맞춰가지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별게 아니에요. 사실 이러한 제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사실 다 필요 없어요. 6분짜리 재미있는 썰이었다. 이걸로만 해도 저한테 있어서는 성공이고 여러분께서도 어떤 성공의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허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짧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다들 제 발표를 너무 즐겁게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